안녕하십니까. 테니스 코치 박주승입니다. 지금부터 동호인이나 중상급자분들이 많이 하는 슬라이스 서브에 대한 오해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중상급자, 초보자분들이요, 슬라이스 서브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슬라이스 서브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잘못된 정보로 서브를 많이 넣으시는데요. 가장 큰 잘못된 오해는요, 컨택 포인트에 있습니다. 컨택 포인트가 뭐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이 공을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12시, 6시, 이게 3시입니다. 보통 1시, 2시에 맞춰서 내가 공을 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이 왼쪽 밑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드 스핀을 주게 되면은 공이 왼쪽 밑으로 꺾이는데 컨택 포인트까지 오른쪽 위에 이 1시, 2시를 컨택하면요, 많이 왼쪽 밑으로 꺾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공을 더 세게 칩니다. 세게 쳐서 아슬아슬하게 넘어가가지고 공을 슬라이스 업을 넣든지 또는 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이드 스핀을 주면은 왼쪽으로만 꺾이는데요, 우리가 보통 공을 더 네트를 넘기려고 하면요, 공을 위로 높게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 스핀 하기보다는요, 대각선 위에 스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공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요, 이 시계로 생각하면요, 그 스윙의 시작이 7시 반에서 1시 반으로 올라가든, 아니면 8시에서 2시로 올라가든, 아니면 8시 반에서 2시 반으로 이렇게 대각선 사이드 스핀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려면요, 컨택 포인트를요, 이 2시를 치면은 컨택 포인트를 못 맞춥니다. 이 4시 반 요 정도를 맞춰가지고 스윙이 이렇게 대각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컨택 포인트를 형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애드 코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드 코트로 넘어가면요, 컨택 포인트가 이 4시 반이 아니고 6시 살짝 밑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스윙이 아까 마찬가지로 대각선 위로 올라갑니다. 8시, 2시 아니면은 8시 반에서 2시 반. 더 내가 높게 넣고 싶으면은 7시 반에서 1시 반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스 서브에 대한 잘못된 오해는요, 반드시 사이드 스핀만 넣는 겁니다. 그리고 컨택 포인트를 1시, 2시를 하게 되면요, 당연히 반사각이 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솔루션은요, 대각선 사이드 스핀을 주고요, 컨택은 공을 반으로 나눴었을 때 이 밑에 쪽, 오른쪽 밑에 공을 치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스윙 패스로 애드 코트에서 하게 되면요, 컨택을 6시 밑을 쳐서 대각선 위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참고하실 수 있게 사진과 그림을 넣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아무리 서브를 넣어도 슬라이스가 되지 않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